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2월 5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매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거기에 관심주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에 소외되지 않도록 시장이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지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항상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유료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메가트렌드 교육이 4기를 맞았습니다. 1, 2, 3기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이번 4기도 그에 따라서 또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4기는 2월 13일에 14일날 양일간 진행이 되고 오후 7시에 총 10시간 분량으로 진행하는데 온라인 교육입니다.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들으시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달 동안 이때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다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은품은 밴드 20만원 할인 쿠폰과 그리고 다시 보기 1개월 홀로서기 3종 세트, 바로 적정 주가 계산기, 주가 반등 계산기, 고점 화살표 설정 방법까지 요세 가지를 같이 드립니다. 그 실전 기법 두 가지. 그래서 저희가 1, 2, 3기는 하나짜리를 했고 이번에 4기는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주식 시장의 기준을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하셔서 한번 배워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반적인 채관권을 읽는 것보다는 요런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혼자서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매매를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여기에도 더블빅으로 보고 있는데, 뭐, 들어갔다, 뭐, 우리 산업을, 이런 문자도 오셨던 분도 계시는데요. 이런 거는 1기 교육 때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더블빅 기법입니다. 그것을 4기에도 한번 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더 준비를 했고, 요게 이제 요 때, 요 봉을 보고, 이게 이상로 대표가 얘기했던 패턴이다, 기법이다, 그렇게 해서 문의를 하셨던 거고요. 요런 식으로 뭔가에 대한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들 참석하셔서 참여하시면 온라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도 한번 같이 본격적으로 보실 텐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니케이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191원 41전을 기록하면서 환율이 조금 올랐어요. 그죠? 환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확실성이 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일단 중국 증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국 증시가 이틀 연속 올랐는데 시장이 좋아진 거 아니냐?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만 또 극단적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죠. 자, 중국 증시가 오늘 지금 현재 마지막 종가 포인트가 얼마냐면 2818이거든요. 2818이면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장중 고가가 얼마냐면 2840입니다. 2840이면, 자, 40이면 딱 여기. 얘네들이 5일선을 여기서 이제 막고 빠졌다는 거죠. 막고. 그리고 여전히 저항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8%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전일 플러스 1%, 오늘 플러스 1%, 그래도 마이너스 6%가 지금 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 복구를 하기에도 상당 부분 지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감안해서 지금은 좀 봐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지금 중국 증시가 무작정 좋은 건 아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오늘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한번 만에 크게 무너졌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니케이는 우리나라보다도 더욱더 안 좋은 위치입니다, 사실. 오늘 종가 포인트가 23,319예요. 23,319. 자, 여기서 이제 마감이 된 거죠.
지금 여전히 얘네들도 저항 구간에 지금 갇혀져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미국 그 일본 증시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일본 증시에 대한 경고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이 일단은 부타지지, 트럼프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아이오와에서 일단 먼저 민주당 중간 투표를 했는데요. 지금 부타지지라는 사람이 지금 지지율 1위를 기록을 했고, 이 부타지지가 했던 아이오와 같은 경우는 백인들이 90%를 차지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유색인종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백인이 많았던 것이 일단 이론 부분으로 나타났었고, 이 부타지지가 지금 현재 나이가 37살입니다. 37세. 거기에서 이제 동성애자죠. 동성애자. 그리고 하버드대학교를 나왔고, 7개 국어를 능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미국 내 평가로는 백인 모범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백인 오바마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바마가 40대 때 됐는데, 지금 30대 미국 대통령을 과연 맞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상당히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성향 자체는 우리가 이제 중도 진보,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부타지지가 생각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돌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민주당 경선에서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물론 아직까지는 백인 90%에 대한 지역에서 차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돌풍이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 다음 지역이 이제 유색인종이 많은 지역에서 투표가 또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한번 살펴보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선이 상당히 유리한 시점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결국 나스닥이 쉽게 빠지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밤이 있었던 미국 증시를 다시 한번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도 다우 증시도 다시 한번 더 상승 랠리 지금 펼쳐 보이고 있고, 다음 요 구간이 지금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을 잠깐 보면 나스닥은 오히려 신고가를 갔습니다. 지금 기술주들이 상당부 뽑아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기술주를 눈여겨봐야 된다, 기술주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지금은 이런 나스닥이 다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달 정도 지나지 않으니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반등을 조금 나섰는데, 반도체 지수는 조금 갈 길이 아직까지 멀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 상당히 좋은데, 지금 반도체에 관한 부분보다 결국에는 그 외적인 부분, 바로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대한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봐야 되죠. 자, 테슬라에 대한 주가 확인해 보면, 자, 전일도 13.7%가 올랐거든요. 그죠? 뽑아내는 차트입니다. 자, 애플도 보겠습니다. 애플도 3.3% 오르면서 또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상당히 좋다, 그죠? 자, 그리고 인텔. 마찬가지로 인텔이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상당히 엮여 있다는 걸알수 있죠. 자, 아마존닷컴. 아마존닷컴이 지금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런 아마존닷컴이나 또는 이런 알파벳, 구글 알파벳이죠. 자, 이런 것에 대한 수혜주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찾고 있는데요. 그런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상당한 이슈화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움직였기 때문에 2차 전지와 전기차주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글과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 좀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와 아이팟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이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지금 보면 ITM 반도체가
이제 아이팟 관련주로 반등이 크게 나타났고, 물론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도 있겠지만, 그두 가지 같이 엮여있는 더구전자도 마찬가지로, 자, 크게 반등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 아이팟 관련은 애플에 숨어있는 수혜주였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구글에 대한 관련주,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마존에 대한 관련주, 그런 것들을 좀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죠.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확진자가 지금 조금 몇명 정도 됐는지, 우리 또 오늘도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현재 이제 24,300명, 24,300명. 그리고 지금 의심되는 환자 수가 23,000명. 쉽게 못 잡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두 명이 더 추가적으로 확진이 됐는데, 중국은 더 심하겠죠. 우리가 두 명이 더 늘어나도, 접촉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고, 몇백 명이 늘어나 버리는 것처럼, 중국은 더욱더 심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2만 명 정도가 지금 의심 환자니까, 의심 환자는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수 있다는 거고, 오늘 여기 지도를 보더라도 저희가 일전에 요 공개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여기 길을 봐야 된다고 했죠. 길을. 지금 보면 우한이라는 지역이 있으면 여기에서 베이징과 광저우가 밑에 여기죠. 그 상하이, 그 청두. 요네 가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서로 연결되는 전철이 있고요. 충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베이징의 텐진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광저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유일하게 겹치는 곳이 바로 우한입니다. 지금 이 우한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여기 이 근처에 있는 이 도로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 지금 상당 부분 뭐랄까 이제 색깔이 진해진다는 것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커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동서로, 그리고 남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충칭이라는 도시에 사는 인구가 몇 명이냐면, 자, 우리가 현재 이 충칭에 3,200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제일 여기 제일 많이 살아요. 그 베이징과 텐진 합치면 3,000만이에요. 엄청 많이 살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겹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 자체가 좀더 상당히 장기화 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국을 좋게만 볼수 없다. 지금 현재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50%를 차지하지만 또 중국도 그만큼 우리나라의 50% 정도 차지하거든요. 2003년도 사스 때는 중국에 대한 영향이 극히 미비했죠. 왜냐하면 중국이 개발이 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에서 미국보다도 중국과에 대한 거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저만큼 오른 데 비해서 못 올라가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을 봐야 돼요. 결국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가동 중단이 되면서 뭐 OLED에 대한 판매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반도체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장기화가 될 때는 결국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단계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악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 잠깐 보시겠는데. 자, 삼성전자 어제 회계할 때 우리가 얼마 자리 중요하다 했어요? 6만 원 자리 중요하다 했죠. 박수 칩니다. 박수.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6만 원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가 반등 계산기로 여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올 것이다. 2차 가격을 쉽게 돌파할 수는 없다. 자, 딱 맞았죠. 62,600원에서 55,200원까지 빠졌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빠지면서 자, 52,200원. 58,000, 59,800원이에요.
딱 59,800원을 자 분봉상으로 보세요. 59,800원 자 이거 특급이 거래량 터져버리죠.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거든요. 단기적으로 지금 저항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미국장이 오늘 밤에 좋아가지고 가더라도 여기서 갭 상승 뜰수 있겠죠. 아니 갭 상승이 떠 버리면 또다시 밑으로 빠집니다. 돌파가 돼줘야 돼요. 돌파가. 돌파가 돼줘야 됩니다. 59,800원에 대한 돌파가. 지금 맞고 빠지는 그림이다. 그래서 고가도 지금 맞고 빠지는 거지만 저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밑에 자리가 자 보면 58,000원이니까 작은 박스권을 좀 이룬다고 봐야 돼요. 자, 이 58,000원에 대한 지지 권력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지지가 안돼 버리면 그때는 하락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시장이 좋지만 않은 시장이에요, 사실. 지금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종목군으로 조금 더 집중할 때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삼성전자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한계치가 조금 나타나는 부분, 저항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힘들기 때문에 지수가 못 가는 거거든요. 이제 코스닥도 665포인트를 돌파를 못하죠. 요 자리가 중요하다 했는데요. 지금 멈춰버렸죠.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도 하방 자체가 조금 열려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별로 지금은 길게 길게보다는 조금 짧게 짧게 끊어서 먹는 방법이 조금 필요한 시장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라젠이 또 터졌는데요. 자, 신라젠을 유튜브와 공개 방송에서도 자, 두달 전입니까? 이게 검찰 조사 관련 얘기 나왔었는데 요게 또 조용하다가 또다시 오늘 검찰 조사 얘기 나오면 지금 현재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가 지금 신라젠입니다. 이거 상당히 지금 이슈화가 계속적으로 좀될수 있어요. 일단 검찰 조사가 요즘은 검찰이 한번 물려버리면 골치 아파요. 최소 1년 갑니다. 지금 얘네들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여권과 지금 연관된 부분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연결됐을 걸로 검찰이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로 일단 악재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오늘 장중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사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공개 방송 보고 계신 분들한테 요거 지금 뉴스 나올 건데요. 그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지금 뉴스가 나오면 지금 빠져버렸는데, 같이 일단은 이 신라젠에 대한 하락 자체가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에 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조금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되고, 다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라젠에 대한 악재 자체가 제약바이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 신라젠만의 이런 문제로 될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악재가, 검찰 조사 악재가 터져버리면, 최소 그래도 1년 정도는 우리가 기업의 주가 자체가 쉽게 가기는 어렵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신라젠이 전환 사채를 또다시 한번더 발행해야 되느냐, 마냐,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한동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 호재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주 오늘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지금 중국에는 확진자가 2만 명 넘어섰고, 결국엔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관광에 대한 자원 자체가 상당히 줄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감소를 했고, 여행 심리도 감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장품주들이 2주 전부터 말씀드렸어 쭉 빠져버렸다, 그죠? 미리 우리가 대처를 할수 있었죠. 고가 권역에서 팔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타났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지금 사면 안 된다 했죠. 사면 안 된다. 왜?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방문 안할 확률도 많다. 지금은. 그것이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재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 이번에 한국에 안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연기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지금 터졌어요. 2만 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중국은 인민입니다. 인민. 사회주의예요. 우리랑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자, 요 내용 자체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지급도록 봤던 얘기가 다들 한 개씩 현실화되고 있는 거지. 다들 한개 현실화되고 있는 거야.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부정적으로 너무 또 시장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장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다만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나스닥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받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대신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섹터군으로 봤을 때 화장품주와 중국 관련된 종목군은 지금 현재는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한 일정 같은 경우에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지금은 화장품주가 여기서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 다시 한번더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닥권역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절대 화장품주에 손대지 않습니다. 산발적으로 종목군대 오르더라도 절대 손대지 않아요, 지금. 지금 자리에 손대면 안 돼요. 지금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비빌 언덕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접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가 오늘 요게 백신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돌면서 오늘 신풍제약, 유유제약,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 진단 키트 관련주가 한번 올랐고, 거기에 마스크 관련주, 손 세정제 관련주 올랐고, 오늘 또 교육 관련주 올랐고, 체온계 관련주 올랐거든요. 그리고 병상 관련주 올랐고, 그리고 말라리아 관련주 올랐어요. 테마가 어떻게 되고 이제? 이제는 그 테마 자체는 존재하는데, 순환매, 그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정치 테마에도 많이 봤는데, 정치 테마주가 어떻습니까? 환경 관련주 오르고, 그 옆에 홍종욱 관련주 오르고, 그 옆에 오세훈 관련주 오르고, 이런 식으로 돌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가 죽었다가 아니고, 그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나스닥에 대한 영향으로 상승하는 탄력이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모두 다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았고, 거기다 경기 민감주 여전히 살아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테마주들도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층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기 민감주 또는 테마주, 이런 식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고, 미국장이 빠진다, 그럼 그때는 이런 테마주들이 갑작스럽게 또 튀기 시작하겠죠. 지금은 시장이 상당히 양극화된 시장입니다. 그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스크주를 한번더 올리기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슈는 죽지 않는다. 그래, 여기에서 시장이 하락을 해버리면, 오히려 지금까지 올랐던 마스크라든지 진단키트 관련주나 백신 관련 다시 한번 더, 한번 반등을 팍 치어내는 거예요. 타이밍적으로.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이슈가 쉽게 꺼질 이슈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까지도 일단은 지금 장이 좋다. 하지만 상승도 한계치가 있고, 여기 하락에 대한 부분도 한계치가 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셔도 지금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입니다. 그 정도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와우넷 홈페이지 159-0700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와우넷 홈페이지 통해서 메가트렌드 교육 4기 할인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밴드도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월 5일 내일장 관심주 첫 번째로 이제 세운 메디칼.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이상률 상상 이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밤 10시에 하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요 했었는데, 지난주 하고 이제 쭉 빠져버렸어요. 지금 반등 조금씩 나타나는데, 이런 걸 저는 테마로 보는 것보다는 회사에 대한 가치도 괜찮다고 봐요. 예,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거기에 이 기업이 의료용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의료용 소모품 자체는 지금 현재 질병이 일어나고 나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지금 이런 것들은 그에 따른 수혜를 분명히 볼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주가 상당히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자리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어부 반도체. 어부 반도체가 어제 오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자, 그것이 일산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기업 자체가 이제부터 조금씩 바뀔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예, 지금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계속 보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자,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최소 6,500원. 오늘 6,250원까지 올라왔어요. 최소 6,500원 한번 찍을 겁니다. 자, 그때 6,500, 7,000원 정도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될 수 있는데요. 한번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기간에 순매수 들어왔던 물량이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또 추가적인 순매수가 한번 더 들어왔거든요. 앞에서부터 계속적인 이 자리에서 지금 기간이 상당 부분 매수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죠? 고가 매수, 저가 매도는 무슨 신호라 했어요? 매집에 대한 신호라 했죠? 여기서 지금 매집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좀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기간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졌을 때는, 주가에 대한 조정이 어떻게 나타난댔어요? 자,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교육 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 ST팜. 자, ST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장암 치료제 임상 1상에 대한 계획 승인이 이루어졌고, 또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는데, 오늘 모습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좀더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검찰 조사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지금 바닥을 한번 확인했다고 판단하거든요. 좀더 추가적인 상승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준비된 내용 한번 같이 보셨고요. 오늘 공개 방송도 진행했는데, 공개 방송 내용도, 알찬 내용도 많으니까, 보실 분들은 꼭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여기에 시장에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뇌동뇌동 하지 마시고요. 항상 가격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주식을 하셔야지만,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중심을 잡아가시면서 기준을 정확히 가지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